여기는 속리산 문장대입니다. 아주 여 깊이 들어오니까 대나무 산죽도 있고요. 아주 산이 험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전에 비가 좀 오는 바람에 산행을 했는데 버섯 채취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산은 아주 깊어요. 지금 담아서 가야 되는데 양이 지금 많아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물건은 담배컵 보이지만 좀 크죠. 그리고 이제 뭐 막바지가 접어들었는지 많이 핀 게 많습니다. 아주 쓱 좋지는 않는데 그래도 에버 큰 놈들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작은 물건은 아니고요. 배낭도 더럽고 지금 봉지도 꽉 찼는데 지금 내려갈락 하니까 산도 깊고 조금 험한데 한 청고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담아서 이제 하산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는 중입니다. 오늘 아주 좋습니다. 이거 이제 구경만 하시고 저는 이만 하산하겠습니다. 네, 오전 산행 결과물입니다. 아직도 습이 좋은 곳에서는 잡버섯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네, 끝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계속 여름에 비가 많이 와준 덕분에 그 땅에서 머금고 있는 석을 가지고 이렇게 잡버섯, 솔버섯이랑 뭐 먹버섯, 큰갑버섯, 쌀이버섯 지금 계속 조금씩 조금씩 올라옵니다. 작년에 한 5분의 1 물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송이는 송이버섯은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 송이들이 본 송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올 송이들은 한번 끝난 것 같고 이제 피는 것들이 이제 몇 개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고 한 3분의 1 이상이 핀 게 나오면 이제 최고조에 달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언제냐? 다음 주 주중입니다. 다음 주 주중. 아마 거기가 피크이지 않을까. 송이를 드시고 싶은 분은 다음 주 추석이 끝난과 동시에 드시는 게 가장 싸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그 능이는 보다시피 올해 이제 능이가 수량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은 이게 지금 한 송이인데 원래 이 정도까지 커야 됩니다. 한 300g, 400g까지 커야 되는데 올해는 보다시피 이렇게 성장이 멈춥니다. 그래서 뭐 100g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능이는 하향세로 들어듭니다. 시세가 능이가 제가 봤을 때 다다음 주 되면 20만원대까지는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합니다. 능이를 드시고 싶은 분은 빠른 시간 내에 구매를 해서 드시는 게 예, 좋을 듯 합니다. 능이는 강원도는 끝이 거의 났고 이 중부권도 지금 거의 하향세로 들었었습니다. 원래 흉작은 확실합니다.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무게가 안 나오기 때문에 흉작입니다. 예전에 한 5개 올려서 1kg 나왔다면 지금은 15개를 올려야지 1kg가 나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작년에 60% 정도밖에 무게가 안 나옵니다. 지금 이제 택배도 끝났고 일단 포장을 해서 주위에 계신 분들 또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문은 인터넷이나 주문 택배 물량은 추석 다음 날이죠. 토요일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주문을 받겠습니다. 1월 이렇게 받으면 아마 아직은 이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안 따냅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먼 자리나 아니면 또 가기 힘든 자리나 아니면 약간 지금 성장을 많이 했는 것들 위주로만 따왔습니다. 그래서 잘 키우고 있겠습니다.